네, 앞서서 시장의 반등이 나오기 위해서는 환율 안정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이 1085원대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 외환 시장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하는지 전반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삼성선물의 정미영 리서치센터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최근에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신흥국 통화가 전반적으로 좋지가 않습니다. 일단 뭐 터키라든지 남아공 등 금리를 급격하게 인하를 하면서 여기 어느 정도 방어 움직임을 보였는데 또 테이퍼링이 추가로 시행이 되면서 약간은 단기적인 미봉책에 그치는 듯한 양상이었거든요. 앞으로는 네. 어떨까요? 그렇습니다. 뭐 지금 터키를 비롯해서 인도 그다음 남아공 등에서 적극적 금리를 인상을 하면서 죄송합니다. 네. 인상을 하면서 신흥국이 뭐 좀 안정을 되찾은 듯 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FOMC에서 추가적인 양적 완화를 시행을 했고 추가 양적 완화 축소를 시행을 했고 네. 여기에다가 G2 즉 미국과 중국의 경기 부진 이런 부분이 덧붙여지면서 신흥국이 다시 이제 불안정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단 신흥국이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 작년에도 신흥국이 상당히 불안한 양상을 보이면서 인도나 브라질 등에서 또 외자 유입을 촉진을 한다거나 또 외자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 뭐 이런 다양한 대책들을 혹은 달러를 확보하는 대책들을 세웠었습니다. 뭐 일정 부분 효과가 있었습니다만은 일단 단기적인 금리 인상은 그야말로 좀 단기적인 미봉책이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지금 신흥국이 이렇게 연초부터 굉장히 위기 주범으로 몰리고 있는 주요한 원인은 일단 뭐 고인플레나 경상수지 적자 거기에다가 또 정치적인 불안 이런 양상들이 다들 맞물려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금리 인상만으로는 해결되기는 어렵다는 거죠. 일단 금리 인상이라는 거는 외자가 빠져나가거나 혹은 들어온 걸 촉진하는 뭐 그런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신흥국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그런 근본적인 원인 치유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게 좀 시간을 버는 거 이상의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라고 보여집니다. 결국 이제 금리 인상이라는 것 자체는 어떤 내수와 투자에 굉장히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신흥국들이 지금 현재 안고 있는 고질적인 경상수지 적자나 그다음에 고인플레이율, 그다음 정정 불안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좀 강력한 정치적인 리더십과 능력, 의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느냐가 결국은 신흥국이 장기적으로 위기 진화를 할 수 있느냐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뭐 잘 알려진 얘기입니다만 무엇보다도 올해 주요 신흥국들이 뭐 대선이나 총선들이 줄줄이 맞아요. 대기를 하고 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국제금융 또 투기적인 자본 입장에서는 이런 신흥국의 정치적인 이슈들을 가지고 굉장히 금융시장 흔들려는 시도가 올해 좀 다른 때에 비해서 좀 더 자주 나타날 가능성은 좀 대비를 하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에 반해서 뭐 달러는 계속해서 강세 쪽으로 기조를 잡는 것 같고 엔화 역시 안전자산으로 또 부각이 되면서 달러화에 대한 엔화 가치가 또 101엔대까지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네네. 엔화 약세 기조 자체도 앞으로 변화한다고 봐야 될까요? 앞으로 전반적으로 전망을 해본다면 어떻게 해봐야 될까요? 네. 엔화가 이제 작년 중반까지는 엔화 약세가 거침없이 진행이 되다가 예. 그 이후로는 계속 좀 들락날락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연초에 105엔을 돌파를 하면서 110엔 얘기가 그렇죠. 나왔습니다만은 예. 어제 이제 100엔대 중반까지 떨어지면서 100엔 아래로 떨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양상인데 연초 들어서 엔화가 강세를 보이는 원인은 우선 이제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현상, 특히 신흥국의 불안이 엔화 매수를 좀 부추기고 있고요. 또 일본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해외 투자 자산이 많기 때문에 금융시장이 불안하면 해외 자산을 매각하고 본국으로 갖고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엔화 수요가 발생을 하면서 엔화 강세가 펼쳐지는데 지금 이제 3월 말 결산 이런 시기와 맞물려서 또 해외 자금을 팔아서 본국으로 갖고 오는 자금이 좀 늘어나는 그런 측면도 있고요. 또 하나는 최근 들어서 일본이 과연 추가적인 양적 완화를 할 수 있을 거냐 여기에 대한 이견이 대두가 되는 점도 엔화 약세 모멘텀을 약화시킨 변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12월에 일본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3%로 굉장히 높이 올라왔기 네. 때문에 2% 달성도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시장에서 일부 나오고 있고요. 또 일본의 무역 적자는 계속해서 확대가 되면서 엔화 약세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이 부각되고 있는 반면에 뭐 최근에 일본 재무성에서는 그 일본 법인세 인하에 반대하는 등 아베 정책에서 반기를 드는 그런 모습들도 나타났기 때문에 과연 예정대로 추가 완화 정책을 강력하게 펼칠 수 있을 거냐 이런 의구심이 대두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안전자산 선호, 위험자산 회피라는 공식에서 엔화는 이제 강세를 띨 수밖에 없는 그런 예. 구조적인 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증시 불안이 이어지고 신흥국에 대한 불안이 나타난다고 하면
엔화 강세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이에 따라서 백엔을 하회할 가능성도 저희는 열어두고는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은 기본적으로는 미국과 일본의 통화정책 차별화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 더욱더 두드러진 양상이기 때문에 상당히 변동성은 양쪽으로 커질 수밖에 없겠지만 중장기적인 엔화 약세 국면은 지속이 된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금융시장의 불안에 따라서 엔화의 추가적인 강세 여지는 좀 다소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시장이 주목을 하는 것이 22회 통화 정책 회의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인가가 관건이 될 텐데 추가 완화 정책이 나올까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일단 이번 회의에서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물론 이제 지난주에 유로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0.7%로 다시 떨어지면서 추가적인 완화가 불가피하다 이런 인식이 확대가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독일 쪽 같은 경우 경제지표가 굉장히 굳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어제 유로존의 제조 PMI가 발표가 됐는데 뭐 그리스도 50선 위로 올라서는 등 전체적으로 굉장히 더디지만 좀 경기 개선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유로존 그 당국자 입장에서도 미국이 추가적인 그 테이퍼링을 단행한 상황에서 오히려 좀 미국 유로존의 경기 여건을 좀 더 관망하는 시간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드라기 총재가 좀 유로존 안정에 가장 혁혁한 기여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이번에도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반드시 개입을 해서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의지는 분명히 좀 밝힐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유로 같은 경우 이제 지난주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낮게 나오면서 1.35달러가 하향 돌파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신흥국이 또 불안해지고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 유로존의 자금들이 해외에서 회수를 해서 본국으로 돌아오는 그런 또 흐름들이 유로화를 지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유로화는 1.34달러를 지지선으로 해서 어떤 큰 방향성보다는 좀 박스권 등락을 이어가는 그런 흐름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 오늘 또 1090원대까지 육박을 하기도 했고 지금은 1086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대내적으로 보자면은 또 무역 수지가 예상을 하회한 것도 한몫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1월달 무역 수지 흑자가 7억 달러 수준에 그쳤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 수치만 놓고 보면 그렇게 부정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1, 2월달에는 우리가 계절적으로 이제 수출이 비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역 수지가 적자로 돌아서는 경우도 좀 종종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도 이제 수출이 0.2% 줄었고 수입이 0.9% 늘어났는데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일 평균 수출 금액 기준으로 보게 되면 1월 달에 일평균 수출 금액이 20.7억 달러로 작년 평균의 20.5억 달러를 네. 상회를 합니다. 작년 1월 같은 경우에 19억 달러에 그친 거에 비하면은 굉장히 수출이 뭐 나쁘다기보다는 조업일수가 줄어든 영향이 좀 크다라고 계절적인 요인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무역 수지가 흑자 규모가 뭐 예상치를 좀 하회를 한 것 자체가 부정적인 요인으로 볼 수는 없는데 문제는 네. 이제 1월 달에 예상보다 굉장히 금융시장이 불안한 요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지면서 환율 예. 상승에 유리한 분위기가 조성이 됐다는 거죠. 그런데 계절적으로 달러 공급 부위가 굉장히 축소가 되는 그런 시기에 환율 상승 재료가 나타나게 되니까 그 효과가 배가 되는 이런 현상이 좀 1월, 1, 2월을 통해서 외환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분위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정도의 상승을 만들 재료는 아닌데 환경이 그렇게 형성이 됐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움직일까요?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네. 일단 그 뭐 작년에 가장 저희가 뭐 세미나를 다니면서 많이 얘기했던 부분도 그렇고 원화가 신흥국과 차별화되고 있다라는 예, 부분인데 맞아요. 최근의 흐름을 보면 과연 그걸 또 믿어도 되나 의심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네.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에 나타났던 신흥국의 불안함과 지금과는 양상은 좀 다른 측면이 있다는 걸 봐야 될 것 같은데 작년에는 이제 테이퍼링 개시에 대한 불안 때문에 자금들이 그냥 일시에 좀 빠져나온 그런 네. 흐름이었다면 지금은 이렇게 신흥국 불안한 양상이 신흥국이 불안한 가운데 나타나는 다른 특징 중에 가장 큰 것은 미국 국채 금리가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작년 테이퍼링에 대한 기대로 미국 금리가 오르는 가운데 신흥국에서 돈이 빠져나오는 양상이었다면 지금은 오히려 테이퍼링을 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금리가 빠지고 있는데 이거는 신흥국 불안 자체가 좀 더
부각되는 그런 변수라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더불어서 신흥국 증시도 작년에 신흥국이 하락할 때는 선진국 증시는 오히려 상승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만, 아까 앞에서 이제 다우지수 보신 것처럼 미국 주식 중심으로 해서 미국 주가가 이렇게 빠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전체적으로 신흥국 주가가 너무 올랐다는 것에 대한 차익 실현 이런 흐름도 같이 맞물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신흥국의 불안이라기보다는 전체적인 좀 위험 자산에 대한 회피 이런 흐름이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그런 흐름을 생각을 해본다면 달러원 환율은 당분간은 계속 불안한 양상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특히나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급적인 측면에서 1, 2월 달은 달러 공급 비수기입니다. 이런 흐름들을 감안한다면 환율은 좀 뭐 1,100원 수준까지 저항선을 좀 넓히는 그런 흐름을 예상해야 되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외환시장을 둘러싼 이야기들 나눠봤습니다. 삼성 선물 리서치센터의 정미영 센터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